이렇게 짓눌리는 느낌? 우선은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넘어뜨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죠.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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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오른발! 자, 이제 들어갑니다. 준비! 자세! 들어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오, 괜찮다. 대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팀전이기 때문에 패를 끼치지 말고 내 있는 힘껏 해보자, 보여주자 이런 생각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양 선수, 내일 무릎 꼽았지. 가까이, 가까이. 자, 다리 사뿐만 잡아, 숙이지 말자. 잘 잡는다. 오른쪽 어깨 집어넣어놔야지. 오른쪽 어깨 집어넣어놔야지. 자, 사뿐은 최대한 많이. 아빠싸움 치열하죠? 단단하더라고요. 되게 운동을 많이 하신 느낌이 들었고 쉽진 않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등산 파이팅! 좋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냥 무거웠어. 이렇게 짓눌리는 느낌? 우선은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넘어뜨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죠.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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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무릎! 오른무릎! 자, 이제 들어갑니다. 준비! 자세!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들어올려요! 자이언트 페이크! 자, 이제 들어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아, 들어올려요! 자이언트 페이크! 아, 들어올려요! 자이언트 페이크! 승리! 앉아, 앉아, 앉아! 이 자이언트 핑크는 처음에 예선전 할 때는 그 힘증을 쓸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스텝을 움직이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그 힘증이 빠져떨어집니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냥 올라가던 대로. 자, 우리 아직 이긴 거 아니에요? 다음에 뭐 할지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죠? 하고 싶은 거요. 밧다리가 됐든 엉덩이가 됐든 하고 싶은 거 하나 생각하고 그거 하면 돼요. 알겠죠? 우리 아직 시합 안 끝났어. 침착하자. 내가 이겼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다, 아직. 내 간절함은 아직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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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딸려가면 안 돼, 딸려가면 안 돼. 상체가 너무 떠 있어요. 상체를 좀 더 엉덩이 빠지면서. 필요없어. 힘보다는 무게로. 좀 멀리 잡아, 빨리 멀리. 빨리 멀리 잡아, 멀리 잡아. 그냥 자신 있게 하면 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말릴 필요 없어. 어차피 두 판 이겨야 돼. 좀 처음 느껴보는 그 체급의 차이가 확 와서 그냥 멘탈이 살짝 흔들렸어요. 유빈 화이팅! 유빈 화이팅! 자, 집중하고 우리 1번 해야 돼, 1번. 자, 오른손 가면 안 됩니다. 다리 삿바 쪽으로. 자, 유빈. 지금 화났어요, 지금. 너무나 허무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자신 있게 하면 돼, 자신 있게. 몸으로 눌러서 오른쪽으로. 아, 자연스럽게 그 살짝 이제 가슴이 들리네요. 아, 들리면 안 되죠? 네네. 아, 이 삿바 싸움 치열합니다. 힘 빼고, 청사포 힘 빼고. 아, 안 돼, 안 돼. 여기까지, 여기까지. 많이 잡히면 안 돼. 눈물 없어? 헛! 준비! 준비! 비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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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번에는 왼배지기가 거의 정확히 들어갔어요. 왼배지기까지? 네. 지금 팀 이름이 불밧다리인데 밧다리는 하나도 안 썼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미 첫 번째에서 멘탈이 살짝 흔들렸던 상태여서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인사. 자, 금사빠 팀의 청사빠 박은하 선수 대 홍사빠 불밧다리 팀의 재하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려운 걸 다 해야 돼. 연습할 때도 우리 지아 씨는 굉장히 남들보다 1.5배 더 많이 했어요. 네. 생각보다 막 너무 막 밀린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뭐 박은하 선수야 뭐 넘사벽이죠. 어깨 넣어놔야지, 어깨 넣어놔야지. 저렇게 잡아야 돼. 어깨가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어도 한번 해보자. 양 선수 멈춰. 이게 안 빠졌어. 언니 2번. 자, 빼고 어떻게 해야 돼? 자, 일어나. 자, 그대로. 준비! 준비! 자, 제아 좋아요. 자, 힘내. 아, 공격 들어갑니다. 해야지. 자, 힘내. 아, 공격 들어갑니다. 아, 공격 들어갑니다. 아이고. 아, 공격 들어갑니다. 아이고. 앞다리가 바로 들어가네요. 돌아갔어요. 네, 무릎 돌아갔어요. 불밭다리 팀이 밭다리 공격으로 무너집니다. 아니 뭐 불밭다리라 그랬는데 뭐 이태영 감독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불이 좀 안 붙어가지고 지금 불 켜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먼저 들어왔네요. 아니, 그래도 저희 팀 이름에 밭다리가 들어가는데 밭다리로 지면 어떡합니까? 아 너무 강력했습니다. 지금 손을 풀고 상대의 힘점을 분산시키는 건 좋았는데요. 분산을 시키면 스텝으로 가서 상대를 끌고 와야 되는데 그냥 손만 풀고 기다렸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 힘점에서 상대가 힘을 받아가지고 도리어 밭다리 기술이 들어왔죠. 가까이, 가까이. 홍사빠 같이. 무릎만 같이. 윗무릎 세워. 무릎만. 무릎만 세워. 자, 일어서. 자, 준비. 우리 오른다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또 안으로 말리잖아. 무릎 안으로 말린다고. 오른다리 넣어놔야지. 오른다리 넣어놔야지. 제아 선수는 이제 본인이 이기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CR도 안 먹히는 상황이죠. 아, 선수. 예. 양 선수 차려. 아, 2-0으로 박은하 선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박은하 선수의 왼매지기가 지금 상대 중심을 우측으로 틀어놓은 다음에 스팀이 잘 들어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가 그 중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배지기에 물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언니 잘 버텼어. 화이팅!